그게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정에 푹 빠질 수 있게 하는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힘, 바로 OST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라마의 인기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빵왕 김탁구의 OST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어떡할까? 무릎 꿇고 빌까? 그 다리로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들리는 순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어색했던 화면도 순식간에 로맨스로 바꿔버리는 힘. 사랑한다 싶으면 소환되던 알렉스의 She is. 그 어떤 장면도 애틋한 러브 장면으로 바꿔버린다는 알렉스의 노래에 사람들은 귀신 같은 알렉스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마성의 알렉스가 소환되는 순간 러브 모드로 바뀐 비담과 춘추의 모습. 이런 게 바로 OST의 힘이겠죠. 예성이 부르는 너 아니면 안 돼 역시 천정명과 문근영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해주며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뜨는 드라마에는 꼭 있다는 OST. 제빵왕 김탁구라고 예외일 순 없겠죠? 탁구와 유경의 러브 테마곡인 이승철의 그 사람은 공개 이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8주간 정상을 지키며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저도 신기해서 이렇게 폭죽놀이 하면 위에 이렇게 바라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첫사랑의 열병에 빠진 탁구와 유경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낸 OST 그 사람.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탁구와 유경의 사랑 역시 그대로 담겨 있어서 드라마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캐릭터에 다들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랑받는 제빵왕 김탁구 OST는 이뿐이 아닙니다. 유경의 테마곡인 바다의 단 한 사람. 탁구의 테마곡인 규현의 희망은 잠들지 않는 꿈 등 제빵왕 김탁구의 전 OST가 고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탁구의 애절한 사랑과 함께 KCM의 죽도록 사랑해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유경을 다시 만난 탁구의 간절함 역시 KCM의 목소리로 표현됐는데요. 아니 그냥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 노래도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저 드라마가 워낙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 빵이 먹고 싶네. 배도 고프고. 이제 그쪽 OST 그 김탁구 OST 제작하시는 그 제작사 측에서 직접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번호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빵 OST에 좀 가창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정말 얼떨결에 바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너무 많은 사랑과 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 가수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제빵왕 김탁구 OST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제빵왕 김탁구의 밀가루 삼총사, 윤시은, 주원, 이영아 세 명의 주인공이 함께 모여 자신의 테마곡을 직접 부른 경우는 국내 드라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의 노래가 극중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미루다가 찍은 거라서 미루다가 부른 거라서 이제 시윤 씨가 더 뒤에 하나 잡혀 있길래 저 그날 가서 다시 부르겠다. 시윤이 부른 날도 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촬영하고.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래 더 밝은 노래가 따로 있었고, 이게 드라마를 생각을 하고 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곡이 있었는데,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이제 드라마가 약간 무게감도 생기고 저 혼자만 틀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좋다 그랬고, 네, 상의하에. 제빵왕 김탁구 OST를 작업한 이피로 음악감독 역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드라마의 느낌을 살리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신호과 대본상에 나타나 있는 느낌을 따라가려고 항상 그렇듯이 그 대본 느낌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고요. 시대극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제빵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 그다음에 그런 아주 긴장감이나 대립 이런 것들이 좀 대본상에 아주 강하고 세게 저한테 어필이 돼서 저한테는 제가 느낄 때는 아주 새롭게 느껴서 그 느낌을 따라가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눈도 귀도 즐거운 드라마 OST. 재미있는 스토리에 더해져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